아메리카노네 이거. 블랙이네. 이 휴게소에서 사 먹는 거는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메리카노네요. 자, 일단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제 배틀 시리즈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, 배틀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죠. 11월 말에 매년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배틀 대전, 배틀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회들에서 입상을 한 분들이 이제 시드를 받아서 배틀 코리아의 본선에 출전하는,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지역 예선 같은 느낌이죠. 그래서 그런 전국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놓은 좀 특징이 있는 행사고요. 컴피티션 방식이 좀 독특하죠. 말 그대로 배틀, 그러니까 쇼다운이라고도 하는데, 말하자면 토너먼트죠. 그래서 두 팀이 같이 춤을 추면 그 중에서 승자를 골라내죠. 그러면 그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결승, 결승 이런 식으로 해서 우승까지 결정을 짓는 방식인데, 사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. 왜냐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. 옆에서 같이 춤추고 있는데 그 옆에 팀의 관객들의 어떤 환호가 막 쏟아진다거나 뭔가 리액션이 있으면 내 춤추기도 막 바쁜데 막 신경이 쓰여요. 되게 마음의 부담, 심적 부담이 엄청 커요. 그래서 재작년까지 나가고 작년에는 심사를 하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아, 추워. 자, 아무튼 나머지 얘기는 또 가서 현장에서 하도록 합시다. 자, 대전 스윙힛. 대전 스윙힛 오랜만에 왔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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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일찍 왔네? 어? 벌써 왔네? 안녕, 안녕. 자, 우리 배틀대전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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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. 형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. 저 배틀 잘 진행되고 있나요? 그럼요. 누가 하는 건데. 안녕하세요. 안녕.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. 마술 보여줘. 자, 댄스 세이프 다들 아시죠? 자, 댄스 세이프를 그 이끌고 계신 이끌고 계신 우리 투명님한테, 안녕하세요, 투명입니다. 댄스 세이프는 여러 가지 성폭력으로부터 댄서들이, 남녀 댄서들 상관없이요, 모두 안전하게 춤을 추자는 취지에서 만든 캠페인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이 춤이 좀 더 안전하게 모두 즐겁게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 댄서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응원해 주세요. 되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, 몸을 풀고 있는데, 그 이 심사위원의 마음은 참 평화롭군요.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. 마음에 드는 사람? 정말 어려워요. 요즘에 너무 다 잘 추셔가지고. 요즘에 너무 다 잘 추어서 실력이 비슷비슷하고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파트너십? 파트너십? 음악을 표현하는 거?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. 6월에 가리기가 힘들어요. 전략은 광탈입니다. 뭐야, 광탈이 전략인 게 뭐야? 경험입니다. 아, 경험? 예. 아, 좋은 경험 쌓기입니다. 아,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왔다? 예, 예. 끼 부리고 나올 거예요. 끼 부리고? 네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하겠습니다. 오늘 내려놓고? 알겠습니다. 파이팅. 연락이 있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. 열심히? 네. 알겠습니다. 딱히 음악 딱 신경 써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. 오케이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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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딱히 음악 딱 스트릭트리 준비 많이 했어요? 아니요. 준비는 따로 안 했어요. 아, 특별히 한 게 없어? 아, 그런데 1등이다.
아, 많이 했어. 열심히 했어. 나 열심히 했어. 아주 열심히 했어. 파이팅. 네. 인터넷 생중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포님이십니다. 얘기를 짧게 나눠보죠. 아, 이따가 또 깃발 들 때 엄청 눈치 보여. 아니, 둘 다 잘하는데 신분 있다고 들어오잖아? 아, 절대 지인 찬스 이런 거 없습니다. 오히려 사실은 이런 게 더 있어요. 오히려 지인이기 때문에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나 오늘 떨어뜨렸어. 씨,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주면 안 되는 거 같아, 진짜로. 2대2였어. 근데 내가 지인이라서 일부러 안 된 거죠. 난 몰랐죠. 그렇게 나오지. 근데 떨어졌어. 미안해. 누구지 말 못하네. 미안해. 자, 여러분. 준비되셨죠? 네!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